경제가 인류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단과 정책 방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류가 잘살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경제란 게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물류의 흐름이다. 우리의 생존과 삶의 원천이다.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인간 생활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교환, 분배, 그리고 소비 과정의 일체 행동을 경제라고 말합니다. 그럼 인류 역사상 우리가 어떻게 경제가 변천해 왔는가 한번 쭉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4만 년 전, 동물의 세계로부터 현생 인류로 들어오면서 인간은 원시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조상님들이 살았습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뗀 석기와 뼈 조각, 조개 껍질들을 이용해서 삶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활과 창을 개발해서 외침을 막고 맹수들을 방어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천연 자원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항시 원시인들은 지니고 살았습니다. 현대에만 이데올로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천연 자원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그런 부존도에 따라서 이동해 가면서 30명 내지 100명 시족 집단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유 개념은 없고, 자본도 없고, 저축도 없고, 그런 석기 시대를 3만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채집하고 수렵해서 살았습니다. 취사도 공동으로 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리고 생산, 소비, 가격, 이윤 등에 대한 오늘날의 경제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연 자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삶에 얼마만큼 유용하냐 하는 관념은 동물적 반응으로 대단히 민감했고 중시적이었고 합리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년 전에 우리 인류는 동서양 공이 농경시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살았습니다. 민속촌에 가서 보면은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농기구, 철기,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우리는 농업 생산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검과 도끼 이런 무기들을 개발해서 외침을 막고 활, 창 이런 가지고 또 외침을 막는 데 썼습니다. 우마차, 범선으로 수송수단을 삼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환경과 우리 경제 행위를 보면은 농지주의, 아까는 천연 자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농지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다. 자급자족적 농경문화,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까지 절반 이상을 농촌에서 생산했습니다. 우리 GNP의 절반 이상이 농촌에서 1차 산업으로 영위했습니다. 가내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보부상, 보상, 육로, 해상을 통해서 상업을 점차 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켰습니다. 농산물 생산에 집중했었죠. 농경문화.
그리고 가내공업 대장간입니다. 물레와 배틀 섬유를 만들어냈고 도자기 1592년 풍신수기를 일본의 풍신수기가 15만 대군을 동원해서 우리 한반도 조선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조선에 있는 선조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도자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용인에 가보면 85m의 가마가 지금 발굴되고 있는데 용인이 이천이 아니고 용인이 한반도의 도자기의 집산지이고 가장 좋은 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풍신수기 일본 그 왜군이 용인에 있는 가마 그 다음에 장인들 심지어 흙까지 몇십 년을 쓸 수 있는 걸 다 파가서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유럽으로 수출해서 일본이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은 반도체입니다. 우마차 제작을 했고 범선을 만들었고 그리고 오일장이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농경시대의 경제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물물교환 경제였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오일장에 가면 물물교환 많이 했습니다. 1차 산업, 농림축수산업이 중심업이었다, 산업이었다. 자급자족적 경제체제,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증산정책에 우리가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를 확보하고 관계시설을 개발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노예, 노비, 농로 등을 통해서 생산력을 높였는데 노예는 농경시대에서만 존재합니다. 이제 사형수들이라든가 범죄인들을 주로 또 침략해서 피랍된 적군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노예는 농경시대 때의 일손과 함께 얼마만큼 노동력을 많이 가진에 따라서 생산양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지만은 농경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노예, 노비와 농로제도가 있었습니다. 값은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로 결정됐지만은 물론 물물 교환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칼 마르크스는 이 농경 시대의 가치를 노동 가치설 그래서 노동자가 시간을 얼마나 투하했느냐에 따라서 값은 결정돼야 한다 하는 유명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잠재 실업이 증가하고 그리고 국민 대다수는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빈곤계층으로 남았었다. 그 다음에 이제 300여 년 전부터서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에서 100년 동안의 자본주의 산업사의 이 생로병사를 보냈고 다음에 미국, 유럽, 일본을 거치면서 또 다른 100년 동안의 생로병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1970년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 생로 다음의 병 단계로 우리는 지금 막 진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늦게 80년대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브릭스로 넘어가서 생 다음의 늙은 노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 사회는 산업 혁명에 의해서 제임스 왓트입니다. 지원기 기관을 발명해서 모터를 만들고 바퀴를 만들어서 방지 공장을 만들고 하는 산업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조업 혁명이 일어났고요. 방지 공장이 이렇게 점차 번영했고 봉제 공장으로 우리는 소득을 또 올렸습니다. 자동차 공장 100년 전입니다.
목탄, 석탄, 석유, 전기까지 진화하는 기차의 발전, 그리고 선박을 제조하게 됐고 비행기도 이제 거대한 공장으로서 우리의 일자리와 소득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제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산업사회 문명이는 이제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 가전제품,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고 일어나면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소비시대로 진입해 있습니다. 이런 산업사회 기간 동안에 어떤 경제이론, 어떤 경제정책이 우리를 먹여 살렸는가, 아니면 또 시행착오를 겪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산업시대의 키워드를 보면은 토지, 노동, 자본, 새 생산, 요소, 플러스 경영, 기술이 추가됩니다. 시간이 가면 따라서. 그리고 이제 당시 세이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난 직후죠. 1770년이니까 그때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생산해내면은 수요가 있더라, 공급이 있더라. 그래서 세이의 법칙이 이때 나옵니다. 생산하면은 다 소비된다. 그런데 케인즈는 늦게 1930년대 공황이 왔을 때 보니까 이거 생산을 많이 해놨는데 소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총체적인 수요가 생산을 다시 결정한다는 세이의 역법칙이 다시 나옵니다. 다음에 재산을 국유화하느냐 사유화하느냐, 지난 100년, 200년 동안 엄청난 논쟁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장 자율화냐, 개입을 정부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머릿속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재정정책을 펴야 되느냐, 금융정책을 펴야 되느냐, 경제개발을 5개년 몇 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키워드들이 산업시대 때의 경제를 발전시켜서 개발시켜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만든 정책들입니다. 시장 자율화로 가야 된다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입니다. 1776년이니까 아까 제임스 워터가 전기기관 딱 발명하는 그 시점에서 시장을 잘 관찰해봤더니 인간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더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수요 공급 가격이라는 그런 수단을 잘 몰랐어요. 유심히 관찰을 해봤더니 각자가 열심히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회와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더라. 그래서 국부론을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유명한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경제학의 시초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제안을 하면서 자유시장에 맡겨둬라.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에크라는 사람은 19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만은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영국으로 귀화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은 경제적 자유 없이는 개인의 자유도 정치적 자유도 없다. 굉장히 아까보다 더 극단적이죠. 자유시장 제도는 경제의 효율성과 번영을 높이고 개인의 자유도 보장해 준다. 전지전능한 정부는 없다. 만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사회주의, 독재정권이 나와서 인간은 더욱 피폐해지고 못 산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더 이걸 강조하고 나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드만이라고 유태인입니다만은 200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신자유주의,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그리고 지상, 자유, 지상주의를 제창합니다. 시장과 개인은, 인간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정치는 변덕스럽고 대단히 위험하며 미개하다. 아주 미개하다 했습니다. 정치는 대단히 미개하다. 연구를 해보니까 정부 개입은 오히려 악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그 문제만큼 적폐가 다시 쌓인다.
대단한 관찰이죠. 그리고 경제공황은 통화정책을 잘했으면 되는데 통화정책을 잘 못해서 기업이 넘어지고 은행이 문을 닫아서 일어난 것이 원래 경제공황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통화량을 잘 조절을 하면은 우리 몸속의 혈관처럼 잘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 프리드만은 유태인입니다만은 시카고 대학에서 이 이론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스쿨, 시카고 스쿨, 소위 시카고 경제학파까지 만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남미에도 각국의 정부들의 정책을 많이 자문해주고 지도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세서라고 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일생 동안 돈을 번 소득에 의해서 소비를 하지 오늘 하루 물가, 오늘 하루에 내 소득 가지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길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일생 동안 내가 어떤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행동을 한다. 유명한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세스입니다. 심지어 프리드만은 복지제도, 즉 우리나라에 지금 복지 포퓰리즘이 아주 횡행하죠. 특히 선거 때 모든 복지제도, 누진세, 농업보조금, 주택보조금, 최저임금제, 최고가격제, 심지어 징병제까지 폐기해라. 그리고 자율시장에 맡겨라. 미국은 지금 징병제 폐지했습니다. 예. 이건 프리드만이요. 정말 고단이 있습니다. 모든 복지정책, 모든 보조금 전부 다 폐지해라. 그리고 시장 기능의 능력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라. 그게 자원도 재정도 전략하면서 인간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설파를 하고 가셨습니다. 어느 부분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시장 개입을 해야 된다. 또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케인즈라고 하는 영국의 대경제학자입니다. 1930년대 공황이 오니까 케인즈가 일반 이론을 써가지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께 이걸 건의해가지고 소위 TVA라고 해서 저수지, 도로, 건물 등 아주 돈을 찍어가지고 정부가 직접 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든 다음에 경제가 순환되고 소득이 생기도록 그래서 공황을 빨리 수습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헷갈리죠. 이게 자율로 가야 되느냐 개입 쪽으로 가야 되느냐. 예. 이게 이제 산업시대 때에서 일어난 이론과 정책들이에요. 다만 이 전제 조건은 정부는 합리적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정부가 합리적으로 잘한다는 전제 하에서 개입을 하는 게 좋다. 칼 마르크스는 유명합니다. 잘 아시죠? 이거 유태인이에요, 이 사람들. 칼 마르크스는 한 사회의 물질적인 삶의 조건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전부 결정한다. 물질이 사람의 생각을 좌우한다. 대전제입니다. 또 하나 놀란 것은요. 종교는 사람들의 생각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예, 그래서 공산주의 세계에서 종교를 전부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노동 가치설, 잉여 가치론. 여기 핵심은 뭐냐 하면은 상품 가치는 노동이나 자본보다도, 토지나 자본보다도 노동에 투하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데 임금,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받아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적더라. 그래서 추가 잉여가 생긴다. 노동자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잉여가
기업인들이 가져가는 이윤이다. 그래서 노동을 착취한다는 유명한 자본론을 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제 역사에서 정말 한 획을 긋는 거대한 작품인과 동시에 공산당 선언이 났고 레닌이 러시아에 가서 구소련에 가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리고 전 지구촌의 절반을 공산주의 사회로 몰아넣는 그 이론적 근거를 칼 마크스가 제시합니다. 항상 프롤레타리아로부터서 더 많은 아까 잉여 가치 노동자들이 받아오는 임금 이상의 가치를 수탈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눈덩이처럼 사업을 증가시키고 노동을 착취해가서 부자가 되고 양극화가 되고 노동자들은 못 산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몰락하게 되어 있다. 혁명을 해서 자본주의는 엎어야 된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고 제창을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지구로 확장되면서 부자와 빈자, 부국과 빈국의 차이는 자꾸 커진다. 그래서 빈부 격차, 양극화, 인간 소외, 물신 숭배, 생산과 소비의 과잉, 공황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노동자가 있는 모든 기업들의 사장되어 있는 자산은 국유화해라. 그리고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사유화를 없앱니다. 공산국은 지금 북한은 사유화 허용 안 됩니다. 자기 마당에 있는 텃밭도 쓰지 못하다가 최근 수년 전에 마당에 있는 텃밭은 쓰도록 허용을 했지만은 밖에는 일체 개인께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역사 발전, 역사는 이렇게 발전한다 하고 5단계를 제시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1단계는 원시 공산 사회고, 2단계는 고대 노예 사회고, 세 번째가 중세 봉건 사회, 네 번째가 근세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이상적인 사회로 넘어간다. 이렇게 5단계로 역사 발전을 봤어요. 근데 한번 재밌는 것은요, 여기 특징입니다. 원시 시대 때는 수렵 채취 사냥을 해서 다 같이 나눠 먹었다. 이제 좋게 평가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고대 노예 사회에서는 노예는 일하고 주인은 놀고 먹고 농땡이 치고, 재밌죠? 농땡이 치고 노동자들을, 노예들을 매질이나 하고 살더라.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심각해져요. 이 칼 마크스가 역사 발전을 어떻게 봤는가 하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땅 가진 영주가 농로들에게 약간의 세금만 받아먹고 일을 맨시키 먹더라. 계속 이제 착취 피착취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죠. 근세 자본주의에서는 공장을 가진 자본가가 이제는 이제 아까 지주가 아니고 공장을 가진 자본가가 노동자를 일을 시키고 착취한다. 착취한다. 에.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열성을 보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는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다. 왜? 수많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기업과 이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착취량이 많아져서 반드시 몰락한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사유는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가 모두 잘 사는 세상. 그게 공산주의다. 이 선언이 이제 선언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마르크스가 100년 전 지금 인류의 우리나라에서도 마르크스가 응시나 부활해요. 어떤 때 부활하느냐? 빈부가 격차 심해지고 양극화, 저소득, 저임금, 빈곤,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의 양산 체제, 임금 격차, 알바, 노동자 탄압, 갑과 을의 관계, 노동 착취와 피착취, 독과점 자본주의, 경기 침체와 경제 공황, 인간 소외, 물신 숭배,
우리 주변에서 다 느끼고 사는 것들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 양극화에서 다시 칼 마크스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정책들이 칼 마크스를 앞세우진 않지만은 뒤에 지금 그런 정책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지금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37년 동안 제가 문명사회를 연구해오면서 칼 마크스가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가 오늘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첫째, 칼 마크스라는 사람이 혼자 독하겠어요. 그리고 동양 철학은 잘 몰라요. 가장 중요한 미스테이크는 뭐냐, 양 정기 플러스 마이너스 상생의 원리를 몰랐다. 여러분 이 우주의 음양 정기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 여자 선과 악 진보와 보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음양처럼 같이 상생하고 같이 상멸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별들이 태어난 것도 지구나 우주가 태어난 것도 전부 음양의 원리로 식물 동물 무생물들이 전부 탄생합니다. 이 원리를 이 양반이 몰랐더라. 이건 헤겔도 몰랐어요. 여러분 음과 양 제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우리 한민족은 5500년 전부터서 음양의 진리를 깨달아서 천문학을 연구해낸 민족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근래까지도 몰라요 음양의 원리를.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음양처럼 선과 악처럼 동전의 앞뒤처럼 상생의 짝이다. 그러면은 자본주의는 나빠서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자본주의는 없애자. 그건 큰 이 우주의 근본 원리를 착각한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나는 한 학자가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착각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갖다 주는가. 나는 헤겔과 칼 마크스의 이 공부를 보고 야 이건 정말 무섭구나. 수천만 명이 재판 없이 죽어갔습니다. 이 한 학자의 학설 때문에 선동 선전 때문에 혁명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북한 보십시오. 똑같은 민족에 다만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 차이 때문에 북한과 남한의 삶의 격차와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어디가 맞는가. 이게 칼 마크스 헤겔이 음양의 상생 상멸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또 하나는 노동 가치설과 잉여 가치는 농경시대 때 일손이 중요할 때 맞는 이론이야. 그런데 이제 기술과 경영이 중요해지는 산업시대에는 안 맞아. 맞지 않는 이론을 산업시대에 적용했다는 것. 두 번째 착각이고 모순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의 창의적인 상상력, 독창성, 경영 능력, 기술 개발, 인간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인간 심리를 무시했다, 간과했다, 몰랐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심지어 이렇게 이제 칼 마크스의 오류와 착각을 본 어떤 학자들은 유태인 출신으로서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서름받고 다니면서 유태인을 프로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계급으로 만들어 놓고 그쪽에 너무 집중한 거 아니냐 하는 비판까지도 쏟아질 정도입니다. 더더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산업사회 이후 새로운 문명, 제가 지난 37년 동안 연구해서 밝히는 겁니다만은 새로운 문명이 온다고는 사실도 칼 마크스는 몰랐고 예견도 못했고 그런 시대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가는 전혀 제시한 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 자유시장이냐 정부 개입이냐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경제호라고 붙어 있는
대형 선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물, 아까 제가 경제는 물류라고 그랬어요. 물류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대형 선박 대한민국 경제호 지금 태평양 바다로 가는 거예요. 거대한 함대가 함정이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파일럿이 어떻게 해야 이 대형 선박을 안전하게 내부에 있는 5천만 명을 잘 먹여 살리면서 갈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선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갈라보자. 자, 기상이 어떻게 될 건가? 태풍이 오는가? 아니면은 타이타닉 호처럼 바다 밑에 있는 빙하, 얼음 덩어리를 못 받는가? 아니면은 앞에 수많은 배들하고 부딪힐 것인가? 안개에 의해서? 아니면은 밑에서 잠수함이 들이받을 것인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다 조사해야죠. 외부 요인입니다. 외부 요인. 그 다음에 이 내부 요인은 엔진이나 나침판이 고장이 나느냐, 또는 기관사들이 배가 아팠냐, 다 이제 봐야죠. 따라서 이걸 이제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 위에는 외부 요인은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가는가, 시대는 어디로 변하는가, 시장 쟁탈전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하고 중국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사드의 보복이 생겨났는가, 경쟁 국가의 관계는 어떤가, 시장은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경제 공황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외부 요인입니다. 따라서 외부 요인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부 요인은 엔진이 고장났다, 나침반이 고장났다, 선원들이 화합을 하지 않고 각자로 불평을 많이 한다, 쿠데타를 한다, 이런 문제는 내부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에 맡겨야 됩니다. 따라서 자유시장이냐 정부 개입이냐 했을 때에 외부 요인은 정부가 항의를 해야 되고 내부 요인은 기업과 각자 아까 아담 스미스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것이 옳다. 근데 지금까지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안 했어요. 개입이냐 자유이냐 논쟁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정부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할 경우에 경제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지금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자. 다른 데서는 아니다. 혁신 주도로 가자. 이건 방향이에요. 정부가 소득 주도로 가야 되느냐? 혁신 쪽으로 가야 되느냐? 예, 이건 정부가 결정하는 방향입니다.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독과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한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시장을 경직하게 가져갈 것이냐, 유연하게 가지고 갈 것이냐, 노사정,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차명계좌, 불법 상속, 별 수단을 다 뭐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가? 이것은 기업 지배구조, 승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의를 해줘야죠. 양극화 해소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큰 것은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책을 개입해야 된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해서 안 되는 것들은 수급 정책 가격 변동, 예를 들면 최고 가격, 최저 가격, 최저 임금,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임금, 고용 형태,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 방향이나 독려, 기업들에 대한 고용 압박, 무상 시리즈 선동 선전 등 동반 성장 이 공유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기업 구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은 성장을 잘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 삽니다. 그래서 산업시대 때 말기에 정부의 개입이냐 자유라냐 하는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새로운 문명이 왔습니다. 제가 찾아낸 겁니다만은 새로운 문명은 비창주의 한몸사입니다. 자본주의도 가고 산업사회도 가고, 그리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기창주의, 첨단 기술과 기술의 기자와 창의의 창자, 테크티비즘, 기창주의의 산업사회는 한몸사회고 밑에는 깨달음의 사회다, 이런 지금 문명이 지난 15년 동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지나간 데는 다시 산업혁명 안 옵니다. 은행장님 죄송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오진이고 잘못되고 틀린 거야. 없어. 이건 한몸 사회라고 하는 코끼리를 다리를 하나 붙들고 AI 사물 인터넷 로봇을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떠드는 것 같은 장님의 스토리입니다. 왜? 문명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서만 떠들어. 슈바브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 학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책을 써서 우리는 무조건 카피를 해서 쓰는데 만일 4차 산업혁명, 여러분 산업사회가 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면 산업사회가 계속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사회는 갔어. 그런 거 없어. 이건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돼. 죄송해요. 어떤 사람이 됐건 간에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오도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 명심해야 돼. 내가 이것은 체포할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절대 맞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부터 미국, 유럽, 일본까지 다 갔어요. 한국도 거의 다 갔어요. 이제 뭐가 오느냐.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이른봄 새싹처럼 여기저기서 솟아나. 예를 들면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com. 프랑스의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가 자본주의는 세습한다고 했는데 세습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세습한 사람들 아니에요. 새로운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새로운 문명이 올라와요. 그리고 오히려 ICT, NT, BT 등의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70억 전 인류의 눈, 귀, 코, 혀, 몸 등 오감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나 유기체처럼 통합되는 한몸 혁명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창주의 한몸 사회가 놀라운 모습으로 지금 15년째 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이 1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업혁명은 더 이상 안 와요. 새로운 문명이 도도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또 타이타닉 호처럼 가다가 부딪혀서 죽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가전제품이 아니라 직접 회로 반도체, 칩, 센서, 디지털, 소프트웨어, 메모리 디스플레이, 인터넷, 입는 컴퓨터, 먹는 컴퓨터, 그리고 3D 프린터, 인공지능, 이 모든 첨단 기술이 새로운 문명을 여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없어요. 잘못 본 거예요. 모든 첨단 기술이 모든 분야에, 여러분 정보 지식 사회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 동안 떠들어댔습니까? 엘빈 토플러의 정보 사회도 피터 드러커의 지사회도 전부 오진이야. 그래서 돈이 인력이 그리 들어가는 바람에 인문대학 다 없앴어. 지금 이제 다시 인문대학 더 중시하고 이런 넌센스를 부리는 거예요. 새로운 문명은 모든 분야가 동시에 발전해서 코끼리가 전체 발전해야지 다리 하나만 투자를 해놓으면 기형 코끼리가 돼서 사회가 발전을 안 해. 오늘 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확실히 알고 가셔도 대단한 성과를 얻는 거예요. 산업사회가 가고 한몸사회가 가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등 모든 분야가 통째로 180도 바뀝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은 정치는 간접민주에서 직접민주로 가요. 경제는 제조업 대량 생산체제로부터 3D 프린터에 한 1인 제조업 시대로 들어가. 기업 경영은 수직 경영에서 수평 경영으로, 노사관계는 단체 협약에서 개별 협약으로, 에너지는 석탄 속의 원료들로부터서 청정 신재생 에너지로, 교육은 획일적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학생 각자의 적성에 따른 창의적 맞춤 교육으로, 청년 실업 문제 국내 시장에서 해결 안 됩니다. 해외로. 그리고 지구촌 전체가 15시간부터 1시간 일 생활권으로 엄청나게 변해 갑니다. 이게 새로운 문명이에요. AI 하나가 혁명 아니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오감을 연결한다. 어떻게? 스마트폰 청구요. 안경, 스마트워치, 다양한 착용형 스마트 기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마트 기기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먹는 컴퓨터, 몸속 분자 로봇, 의뢰용 마이크로 로봇, 컨택트 렌즈, 통역 안경, 사물 인터넷, 모바일 온리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는 AI 시대가 와서 다 대체를 해갑니다. 가상현실로 세상은 보고 그 다음에 지구촌은 한 시간 거리로 압축됩니다. 생활권으로 바뀝니다. 스마트카, 하늘을 나는 자동차, 공중으로 달리는 택시, 캡슐형 열차, 극초음속 민항기 여객기, 시속 3만 킬로로 날아갑니다. 김포나 인천 비행장에서 이 비행기를 아침 7시, 8시에 타면 30분 만에 파리나 뉴욕, 런던에 떨어지고 30분에 가서 회사에 가서 일을 보고 오후에 6시 퇴근해서 10시 반에 뉴욕에서 이 비행기를 타면 인천이나 김포에 7시에 도착합니다. 가라수기로 자동차로 날아가면 7시 반 자기 집에 가서 자고 그 이튿날 다시 출근합니다. 자동 생산, 유통, 1년에 30모작하는 수직 농장, 로봇이 농사 전부를 다 짓는 시대, 음식물을 찍어대는 푸드그릴, 우편 택배, 1인 제조업 시대, 3D 프린터, 인공혈관, 생체 이식, 두개골 찍어내는 것, 섬유와 드론, 오토바이, 색소폰, 인쇄시장 자동차, 3D 프린터로 찍은 자동차입니다. 버스, 권총, 옷, 음식물 찍어내는 것, 달 기지까지 3D 프린터로 찍어냅니다. 그리고 3D 프린터가 3D 프린터까지 만들어내요. 새로운 문명은 놀라운 현상이죠. 노동과 교육이 해방됩니다. 대학 담쟁이 점점 무너집니다. 인공지능 시대, 변호사도, 가수도, 외교관도, 그리고 2045년에는 AI를 개발해서 45년에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지능을 다 합한 것보다도 우월해지죠. 모든 몸 부속품도 다 교체해가지고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우주도 한 몸으로, 우주 호텔, 우주 공장, 우주 택시. 그래서 한 몸 혁명 시대가 옵니다. 4차 산업 혁명 아니야. 이건 어떤 사람이어도 나한테 다 오면은 박살을 제가 내는 거예요. 4차 산업 혁명 아니에요. 세계는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간다.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간다. 경제 위기의 근거와 논리는 뭔가? 미국, 독일, 일본의 기술 장벽과 중국의 추격, 불확실성, 이븐 할든의 4세대 순환론, 우리가 3세대 봤습니다. 이제는 3세대의 기업 손주들이 헐레벌떡 의식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운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도 세상은 탄생, 성장, 정체, 해체의 4단계로 왔는데 우리가 지금 해체 단계, 정체, 해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산업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지금 무상 시리즈와 포퓰리즘 때문에 점차 조로 현상이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 성장 정책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첫째,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가야 합니다. 둘째, 신성장 동력으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야 됩니다. 벤처 창업 밸리를 실리콘 밸리처럼 크게 조성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규제 혁파와 구조를 조정해야 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 클러스터를 발전시켜야 하고 양극화 해소를 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유연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승계 문제를 고쳐야 합니다. 시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현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잘못됐습니다. 분배 문제 이건 확실히 알아야 돼. 특히 개방경제 하에서는 효과가 없어. 세계가 단일시장이야. 소득 주도 정책은 잘못됐습니다. 다 가서 얘기해요. 허신행아 그러더라고 얘기해요. 잘못됐어요. 모든 일자리 정책 지난 20년간 전부 소용없었어. 국내 시장에는 일자리가 없어. 해외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대기업의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청년 실업, 5060 실업자들을 연대시켜가지고 콜럼버스처럼 16세기 주녀 콜럼버스처럼 대선단을 꾸려서 개도국, 후진국으로 나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새로운 문명시대는. 고맙습니다. 지금 박수를 제일 먼저 치신 분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비정규직이 700만 명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대학 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일자리 못 찾는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5060 베이비 부부 세대들이 740만 명인데 50대에 나와가지고 자녀 결혼시키고 노부부 장수시대 모시는 사람들 200만 명이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는데 810만 개도 못 만들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정부가 노동부 장관이 지난 정권 하에 있는 노동부 장관이 실토한 얘기야. 1000만 개 일자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문명을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거 없어요. 노사관계는 단체 협약에서 개별 협약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700만 비정규직 문제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해서는 절대 해결 안 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상식적으로 명령적으로 해결될 문제 같으면 진직됐었죠. 이 자체를 알아야 돼.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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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도 아까 보니까 새로운 신성장 동력 몇 개 있어요. 이건 죽으나 사나 계속 앞에 밀고 나가야 됩니다.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몰라. 교수들도 잘 몰라. 집단지성, 집단창조성, 집단천재성으로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열린 토론을 하고 혁신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가져야 한다. 무한경쟁 시대의 기업의 생존 비법, 소비 패턴을 알아야 한다. 정부 규제에 대비해라.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라. 위계 질서를 버리고 권한을 밑으로 유임을 해라. 그리고 빅데이터를 써라. 제가 지금부터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나아가는 기업과 정부들의 혁신 성공의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학자한테서 안 나와요. 기성세대한테서는 더더욱이 안 나와요. 아무리 주자도 안 나와요. 나이 먹은 직원한테서 안 나와요. 제품 구매 담당자 직원 그리고 고객으로부터서 지금 이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특별하게 앉아가지고 머리 천재들이 앉아서 짠다고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정장 회사, 명품 정장 회사도 고객에 다 있으면서 다 아이디어와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찾아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험적인 병원 미네소타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 철두철미하게 환자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메드트로닉이라고 하는 거기도 99% 고객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다. 브라질의 캔 제조업체도 현장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90% 이상 제품이 나왔다. 그리고 기업과 조직 생산성 향상의 잠재력의 80%는 현장에서 직원이 아이디어를 주도하는 그런 조직에서 나왔다. 중국의 샤오미도 고객과 화끈하게 놀자 하는 판에서 나왔다. 아이디어를 주도하는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린 토론의 힘, 기업이 열린 토론, 직원들하고 열린 토론에서 살아난 기업들, 블랙스톤.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이 블랙스톤이 직원들하고 회장이 같이 앉아서 말단 직원들이 육감적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그때 다 주식을 팔고 지난 다음에 사고해서 블랙스톤은 몇 배 성장했습니다. 유명합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이 120년 철밥통을 직원들의 열린 토론으로 깨서 성공했습니다. 픽사라고 하는 영화 회사인데 직원이 한 250명 돼요. 영화를 만든 것마다 100% 흥행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팀별로 파트 나눠서 출근하면은 하루 종일 토론. 또 가서 잠자고 또 오면서 생각해서 또 토론. 그래가지고 만든 영화마다 다 성공을 해서 이 회사를 플로리다에 있는 갑자기 지금 그 유명한 애들 그 구경하는 데가 뭐죠? 응? 왜 그저 애들 가서 그 크게 노는 디즈니랜드 거기서 그 회사를 그대로 스카우트 해가서 사장 직원들 전부 그대로 있게 하고 돈을 얼마든지 지원할 테니까 디즈니랜드가 스카우트 해갔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은 기술일 뿐 길은 고객과의 깊은 대화에 있다. 수많은 성공 기업들의 사례가 단순합니다. 직원들하고 고객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하라. 열린 토론의 힘.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정권을 주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봐라 그러면 3년 이내에 저는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농촌 지금 100만 노령화된 농가, 8, 90대 노령화된 농가, 농경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산업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노령화 농가도 5년에서 10년 이 실업자들과 연계를 해서 스마트 농업으로 들어가면은 농촌을 현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기업인들 오시는데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업사회에서 한범사회로 넘어가면서 첫째, 수직 경영에서 수평 경영으로 가거라. 가셔야 됩니다. 안 가면 기업 안 돼요. 지시하고 감동하고 이런 게 갑질하지 말고 열린 토론과 중용으로 가거라. 직원을 종속화하지 말고 자기 가족으로 모셔라. 그리고 이성, 머리로 경영하지 말고 따뜻한 감성, 가슴으로 경영을 해라. 직원을 희생시키지 말고 행복하게 해줘라. 임금을 인색하게, 칼머스가 또 튀어나와요. 인색하게 계산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주지 말고 나누고 사랑해라. 사장은 심부름해라. 애기도 다 봐주고 의사 데려다가 치료 다 해주고 그러면은 잘 된다. 대한민국에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보디프렌드, 이맥스,
몇 개의 기업들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인들, 오늘 기업 안 하신 분들,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문명의 변동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세요.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해오던 일 중에서 새로운 틈새 일자리를 보십시오. 단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매사에 임하시고 긍정적 사고와 꿈과 희망을 항시 유지하시고 수평적 인간관계, 열린 토론, 소통과 진정성, 넘치는 피드백. 넛지.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넛지. 넛지가 뭔 줄 아세요? 같이 걸어가면서 팔꿈치로 살짝, 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잘하네. 저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저렇게 안 하면 죽.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이렇게 한번 해봐. 넣지. 웃으면서 살짝 쿠션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 그것이 노벨 경제학상까지 줬습니다. 저는 시대의 변화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가 한몸 사회로 간다. 한 시장으로 간다. 국경이 없다. 그것을 품고 가시면은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고 경제를 한 차원 높게 성장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남북까지도 다 좋은 일자리, 높은 소득,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